지금부터 세팅 설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3.7 회오리 바람보다는 확실한 너프를 먹었지만 아직까지 모든 빌드 중 1티어는 확실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개몽 보조입니다. 첫 번째는 맵핑용으로 가장 빠른 죽음의 괴종으로 일명 종머리입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최근 4초 이내 함성을 시전한 경우 공속 이속 20% 증가 옵션이 맵핑 속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20카우스에 올려놓았던 보석상인의 손길을 갑자기 노노라고 외치며 20카우스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임펄사도 구매했었고 오링크만 구매하면 엄청나게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떠있는 상태였고요. 사람이 그렇게 흥분된 상태에서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사기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상대방은 예언을 올려놓았고요. 20카우스를 올려놓고 수락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누르고 나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감정과 여러가지 불길한 생각들이 들어서 확인한 결과 거래한 예언은 보석상의 손길이 아닌 다른 예언이었고요. 여기는 검은색 투명한 성유는 이속성, 빨간색 진홍빛 성유는 3개의 역병 상자의 행운 적용, 몬스터 무리 규모 5%. 예, 이거 좋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칠록빛 성유, 무리 규모를 늘려주죠. 그리고 탑이 주는 피해 20% 증폭. 이거는 살짝 스펙이 딸리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박빛 선유, 탑 건설 및 업그레이드 비용 20% 감소. 그러면 탑을 많이 건설할 수 있겠죠? 새로운 패시브 스킬과 아이템이 나와서 더욱 강력한 아고니를 만들었습니다. 한손 유니크 검이나 클로 하나 구매하셔서 28까지 키우시고 레벨 28때 연속 타격 보조 효과를 받는 라키슈의 검 한 개를 사서 이중 타격, 선대의 부름 보조, 공속 증가, 3링크로 사냥을 했는데 쭉쭉 되더라고요. 난이도는 되게 어렵진 않네요. 15등급 좀 만난 카시아 역병 디펜스 영상이고 강화탑 하나만 지어두면 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방금 지은 강화탑은 공격속도, 시전속도, 이동속도를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저처럼 이렇게 한 군세트 주구장창 딜하는 소환수에게는 적합한 타워라고 생각합니다.